어깨를 안쪽 귀 바로 옆에 있는 그립을 잡아요. 가슴 쪽 말고 귀 옆에 있는 그립을 잡아. 그리고 오른손으로 이제 대각선 나왔으니까 왼손 짚고 오른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왼발에 이렇게 죽여요.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옆구리를 잡아요. 감고 손이 뒤로 밀거나 이쪽으로 돌면 손하고 발 짚고 가면 돼. 이렇게 돌면 돼. 이렇게 돌면 돼. 계속 마주 보려고 해. 정면. 그리고 이쪽 옆으로 가드 없는 쪽으로, 지금 이쪽 가드 있잖아요. 가드 없는 쪽으로 오면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, 엉덩이 좀 빼면서 이 칼날을 당길 거예요. 엉덩이 이렇게 빼면서 엉덩이 바꾸면서 당겨. 이렇게 여기 앞으로 꼬꾸라져. 나 몸이 밀착이 여기 밀착. 밀착하면서 이거 허리 잡아요. 밀착 허리. 잡으면 상대가 일어날 때 저절로 내 몸을 들게 돼요. 그래서 잘 못 일어나. 내 몸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오른손으로 땅 짚고 무릎 꿇으면서 일어나. 가슴을 동일한 상태. 똑같이 올라타지 말고 이만 이렇게 올라타지 말고 떨어지니까 이렇게 짚고 안정적인 고개를 바꾸고 있으면 돼요. 그리고 상황을 보시면 돼요. 일어났다가 상대방이 일어나면 내 다리가 못 움직이게 일어나면 손을 손목컨으로 했던 거를 탈락을 이룰 대각선으로 잡아요. 이게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이렇게 귀 바로 옆에 잡고 손 짚고 무릎을 이렇게 세워야 돼요. 그 다음 돌면은 마주 보려고 하고 밀면은 또 엉덩이 빼면서 도망가고 그리고 중쪽으로 올 때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내 칼라그립 잡고 있는 쪽으로 오면 엉덩이를 쭉 빼면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돌아놓으면서 이걸 오른손 당겨. 그다음 가슴을 밀착하고 허리 잡아요. 그다음 오른손 짚고 오른 무릎을 꿇어요. 꿇고 일어나서 가슴에다가 가슴을 정 가운데 대요. 이렇게 여기 있지 말고 이렇게 해서 눌러 몸을 누를 수 있게. 그다음 안전벨트 그립 잡으시면 돼요.